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의정부 가고 있습니다. 예, 밥 먹으러 200km, 250km 달립니다.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아, 집에 왔다가 밥 먹고 올라오고 있지. 아, 어떻게 목원대까지 또 써. 아, 진짜. 아니, 아우님은 경제학도가 아닌가 봐. 어떻게 가성비 떨어지는 또 어? 거시기야. 어? 아니, 나는 가성비보다는 나는 질을 따지기 때문에 한 끼를 먹어도. 아, 아우님은 진짜 막 대단한 것 같아. 공부를 그 나이에도 하고, 아유, 남들은 다 은퇴할 나이에. 야, 멋있어. 얼마나 재밌어서 말도 못해요. 어, 오늘 왜 애야? 강의가 너무 효율적 효과적이었어. 아, 아니, 오늘은 뭐, 저기 무슨 강의를 이렇게 멋있게 들어. 부럽네.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 작성하고 블로그를 아주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. 블로그 해야 되겠습니다. 어. 상품도 좀 올리고 정보도 해외여행 정보 이런 것도 좀 축하드립니다. 아유, 부럽습니다.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? 그냥 뭐 놀았지. 서울 갔다 대구 갔다 지금 이제 의정 지금 이제 이천 지나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. 네. 밥 먹고 만두 잘하는데 아세요? 아이고, 난 잘 몰라. 대전 쪽은. 어, 아이고, 부럽다. 아무튼 아우님은 참 그런 것들도 잘 배우고 그 강의도 그렇게 잘 듣고 예? 그런 강의를 많이 들어야 하는데. 아유. 형님은 뭐 전문가잖아요. 에? 아이. 누가 그래? 야, 그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막 큰일 났네. 대신 분이 뭘 들었다고? 응? 아이, 안 돼. 그 누가 앞에서 사람들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야, 욕 먹는다. 아, 이거. 자. 이제 글 안 남기니까. 아, 약간. 어?